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조선의 명재상 황희. 이리와. 가자. 옳지. 그에 대한 한결같은 이야기는 오늘도 수십 가지가 전해져 내려온다. 어느 소가 일을 잘하냐는 황희의 질문에 소가 들을까 귓속말로 대답을 해준 농부의 일화. 황희는 이런 소소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이 농부의 이 한마디를 황희는 평생의 생활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황희는 사실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정성이거든요. 우리들을 늘 돌아보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처지를 돌아보는 정성이었다. 황희는 세종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끌어냈다. 24년간 정승을, 18년간 영의정을 지내며 조선의 명재상이 된 방촌 황희.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황희의 인품이었다. 문경에 황희의 흔적이 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 옆에 자리 잡은 아담한 촌가. 이곳에서 그의 후손이 술을 빚으며 산다. 낡은 기와 페인트로 칠한 벽, 멋내지 않은 시골집에서 술이 익는다. 서희가로 살며 때때로 한 번씩 술을 담그는 이 사람. 황희 둘째 아들의 후손이다. 아주 맑은 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조들은 수백 년간 술을 빚으며 문경에서 살아왔다. 황규욱 씨도 선조가 물려준 비법을 가보로 삼았다. 이 술이 수백 년간 우리 종가에서 전성되어 왔기 때문에 또 선조의 제사일이나 생신일에 항상 제주로 썼기 때문에 담아오던 그 비법이 전수돼 가지고 지금 오늘날 재현된 거니까 아주 생명력이 긴 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종택이 있다. 잠시 살피러 가는 길. 외출이라 할 것도 없다. 저희 집에서 종택까지 1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종택은 제가 어린 시절 나고 자르던 집인데 지금은 잘 정비해서 그 시민들의 고택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택에는 한때 유성룡을 비롯한 선비들도 머물렀다고 한다. 이곳에서 수확하며 학문을 닦았을 것이다. 디귿자로 지어진 종택은 문경 양반가옥으로서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후손들과 지방 유림들은 황희의 문경 종택에서 황희의 탄신일인 음력 2월 10일에 매년 제를 올린다. 종택의 역사만큼 오래됐을 것이다. 이 집은 방촌의 증손자 중에 한 분인 정자 쓰시는 사정공이 자리를 잡으신 지 대대로 종택으로 이어져온 사정공파 종택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산 지가 한 500년이 넘었죠. 이 집에는 저 뒤쪽에 보이는 방촌 사당을 모신 숙청사와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숙모가 그리고 사랑채, 안채, 별채, 대문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곳에 모였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종택에 모여 당산제를 올리곤 했다. 마을과 가족의 평안을 빌 장소로
사람들은 장수 황 씨의 종택을 택했다. 그 신령한 공간의 중심에는 400년 된 탱자나무가 있다. 경상북도 기념물인 탱자나무는 두 그루가 동서의 방향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 아직도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 집이 지어졌을 당시 함께 심어진 곳으로 보인다. 탱자나무는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황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후손들은 황희를 더 세세히 기억하고자 영당을 짓고 선조를 모셨다. 숙청사. 황희의 맑은 정신과 마음에 엄숙하게 경의를 표하는 공간. 이 숙청사에 황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꾸밈이 없는 작은 공간에 황희의 모습이 영정으로 남아있다. 어진 인품으로 귀감이 되었던 황희는 후손들에게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정승으로 이름이 높아진 만큼 순환을 당하기도 했다. 방촌 선조의 영정은 한 30여 년 전에 지붕으로 된 아주 오래된 영정이 있었는데 도난을 당하고 상주 옥동서원의 영정을 모본으로 해서 새로 모해다가 모셔놓은 영정입니다. 숙모각. 황희정승의 유물을 보관하던 장소다. 황희의 손길이 직접 닿았던 유물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아무씩 풀어가지고. 생각 외로 많지가 않다. 차에 열 점이 되지 않는 유물들. 허리 돌는 관대. 이것은 정일품이 입건하실 때 사용하시던 서각대입니다. 물소뿔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서각대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근입니다. 산으로 된 각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옥으로 된 서진입니다. 홍문관에 계실 때에 사초 쓰실 때 누르던 서진이고요. 이건 세종대왕께서 가사하신 벼루입니다. 일명 옥연 혹은 무수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물 없이도 사용하는 벼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물기가 서리죠. 그 정도로 좋은 벼루란 뜻이고요. 이 문서가 이 방촌이 사용하셨다는 유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서로서 상국이란 말은 영의정을 지내신 할아버지를 컫는데 상국께서 사용하시던 물건을 자손 대대로 잘 유지 보존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시고 마지막에는 저희 이평선조인 정자 할아버지의 수결 요즘 말하면 사인이죠. 들어있습니다. 유물은 옛 이야기를 말한다. 세종대왕의 총애가 벼루에 깃들어 있고 평생 동안 정사를 돌보았던 흔적이 서각대에 묻어있다. 춘추관과 홍문관에 재직하던 시절 사용했던 문진도 그 모양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급제 후 중서성에 있을 때 사용하던 갓근도 훼손되지 않았다. 60여 년 조선 정치에 몸담았던 황희. 그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모습은 청백리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황희가 영의정이었을 때 세종이 미복 차림으로 황희의 집을 불시에 찾았다. 그의 밥상에는 보리밥과 푸성귀와 된장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다. 황희의 사정을 보고 세종은 등이 가려우면 시원하게 긁기엔 좋겠다며 너털웃음을 짓고 돌아갔다고 한다. 청빈과 관련한 또 다른 일화가 궁안에서도 있었다.